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ETF의 최종 승인 상장과 거래 개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더리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1이라고 그러죠. 상장 신고서, 이게 증권 신고서인데요. 최종적으로 리바이스된 버전, 최종 버전의 신고서들이 SEC에 모두 제출이 오늘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EC가 이 최종적으로 신고된 S1을 가지고, 오케이, 이제 상장해, 매대 진열하고, 이제 바코드 등록해, 그리고 찍으면 가격 나와서 결제까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SEC가 언제 내줄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인디펜던스 데이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되면서 지금 이더리움도 밀린 그런 기대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18일 정도로 예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오늘은 어제보다는 6% 올랐네요. 3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은 사실 좀 아쉬워.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이 좀 계속해서 최근에 한달 동안 하락을 했을 때도 이제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한 번씩 반등을 줬을 때 이더리움이 사실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차트 볼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력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별수 없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니까 이더리움도 급락을 한 거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또이 구간에서 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약간의 회복을 보여줬을 때 이더리움의 반응이 좀 괜찮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하기 좀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매수하기 적합한 지금 코인이다.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저점을 딱 지켜줬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 저점을 딱 이거 지켜줬고. 신기하네요.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당연히 이더리움도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발생은 할 수는 있는데, 던지겠죠. 일단은 지켜줬잖아요. 일단은 지켜줬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뭐 안정적인 횡보나 이런 것만 해주면은 이더리움도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어차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막 떨어지는 칼날을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분석을 해가지고 딱 매수 어디서 받을 건지 생각하면 되지만, 이더리움은 조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알트코인이니까. 이더리움 차트가 좋아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급락을 해버리면은, 같이 가는 네, 거죠. 그냥 같이 뭐 무시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비중을 좀 높게 잡아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를 진행을 하되,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일봉 이평선 위로 다시 캔들이 안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알트코인의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ETF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 일정에 맞춰서 그게 이제 뭐, 딱뭐 승인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펌핑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반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추세를 좀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어 보인다.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이제 이더리움 하반기에 제가 기대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지금도 이더리움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비트코인 여기서 좀더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더리움도 일봉 이상으로 복마감이 되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이더리움 쪽으로 조절을 해 나가는 그런 식의 좀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단의 지지선인가요?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서 비트코인 차트 볼 때보다는 조금 더 안도된 그런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3,000달러에 지금 물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니 많이 할 때가 3,700, 800이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도 더 오를 거라 생각하시고 들어가실 거고, 그쵸. 그때로 따지면 지금 한30% 가까이 빠진 건데요. 그럼 오히려 이제 지지선을 정확하게 확인해주는 이더리움이라면, 뭐 비트코인의 향방에 따라 많이 이제 움직임이 갈리겠습니다만, 매수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3,000달러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준에서 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별개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지금 딱 저점 2,817달러 정도를 네.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앞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3,400달러 최근에 형성했던 저점을 이탈해도 5,500달러 정도까지 그냥 분할 매수를 쫙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 이더리움은 좀 그거랑은 좀 달라요. 예. 2,817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 지지선까지 그냥 쭉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아, 크게 밀릴 수 있다. 네, 크게 밀릴 수가 있어서 이더리움은 별개로 봤을 때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817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만, 네, 그것만 괜찮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이 좀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중장기 사이클을 다시 이어 나가나라고 이제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준 가격은 3,500달러예요. 네, 3,500달러는 이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중요하게 봤던 지지선이죠. 이때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3,500달러가 지금 또 이제 상승을 위한 상승 전환 변곡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지를 5,500달러 선까지 해서 현재부터 쫙 밑으로 봐서 이제 모아서 가는 DCA 방법도 괜찮은 타이밍이고 위로 네.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을 보셨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일단 지지선까지만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게 네. 28,000달러 초반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부터를 이제 사고팔고의 마지노선으로 판단하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럼 줍줍하거나 그런 건 당장은 액션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막 급할 게 절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려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 고점까지 간다 이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승을 기대하고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구간을 넘어서 그 이상의 구간까지를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중요했던 게 이더리움이 아직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신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굳이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나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갭 차이가 클 수는 있어도 20% 이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이더리움이 사실 본격적인 그런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예요. 돌파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면서 그냥 진짜 차라리 여기서 그냥 일단은 2,817달러를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 1차 시도를 한번 해보고 예. 이탈이 되면 끊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도를 했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3,500달러 위로 공마감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캔들이 어차피 이평선 위로 또 안착이 되면서 이렇게 가겠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요 지지선 3,500달러가 지금 저항선이 됐잖아요, 사실. 또 크게 내리게 되는.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우리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를 기대하면서 2차. 차라리 따라 붙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그 상승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약간 좀 재정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봤을 때 이 구간을 벗어나서 이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네. 그 관점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정도만 매집을 해줘도 우리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아, 네. 참 이게 일단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밑에 2,817달러에서 3,500달러 선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동식 구간 속도계라고 네. 보고 여기는 안전운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네, 네. 지금 시속 80km로 운전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일단 시작점에 들어왔으니까 3,500달러 선이 끝날 때까지는 안전하게 운행을 하되 네. 이제 바닥과 끝 지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거를 넘어섰을 때는 큰 반등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측면으로 조금 이더리움은 사실 알트니까 워낙에 네.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 ETF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와주면 이더리움 자체는 또 튈 수가 있겠고 네. 이게 유동성이 돌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00 초반과 3500선을 기억하시면서 여기를 구간 속도계 지역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안전 운행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일단은 화요일이 상당히 저희가 뭔가 다이나믹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양전이 됐습니다. 초록불을 키면서 비트코인이 57,18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3,0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솔라나도 다시 14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알트 대장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2대장, 3대장 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등락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최근에. 왜 그렇습니까? 솔라나요? 예. 솔라나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현재 14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는데 뭐 120달러 후반까지 갔다가 훅훅 올랐다가 훅훅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고장이 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시장이긴 하는데 솔라나까지 한번 같이 보죠.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막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 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방 이탈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는 주요 지지선이 116달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6달러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얘가 다시 추세를 안정화시켜서 파동을 이렇게 돌려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116달러 정도 선을 지키는지만 보면 돼요. 매수를 우리가 이제 좀 시작을 할 만한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 돌파했을 때가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했을 때 하락 트렌드 자체를 뭐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주가가 일봉 이평선 위로 적어도 안착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안착이 됐을 때 이제 마감을 기준을 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기는 한데 솔라나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일봉 마감을 해도 이런 식으로 쭉 뺄 때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마감을 해놓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패닉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여기 지지선 깰 줄 알고 정말 무섭게 떨어지는 게 더 솔라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일봉 이평선 기준으로 마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했을 때부터 좀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지금 저점을 하나 형성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평선의 파동을 돌릴 때 보통 쌍바닥 형태로 많이 돌리거든요. 네. 저점을 두 번을 찍고 그러면은 지금 이 W 자 형태로 이렇게 돌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가 차라리 이 쌍바닥 형태를 완성을 하고 이 눌림에서 한번 내려올 때 그렇죠 눌림에서 차라리 우리가 좀 매수 전략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솔라나는 딱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 매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해도 솔라나는 충분히 많이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지난 3월 중순에 고점이었을 때 제 기억에 200달러 초반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한 60달러 정도 차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뭐 거기서 시작을 해도 이제 30% 이상 40%인데 네. 만약에 조금 더 한번 조정을 다른 코인들과 같이 받고 다시 올라가는 측면에서 모아간다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권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 채널의 상단에 안착하는 것을 테스트하시고 확인하시고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남님께서 내려가는 관점은 안 보시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뭐 내려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레인지를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네. 있는데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까 비트코인에서 설명드렸던 네. 것처럼 저는 그냥 지금 구간 자체는 5만 500달러까지만 좀 지켜주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5만 500달러 이하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 구간 진입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5만 50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 지지선이 4만 7천 달러 정도 부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4만 7천 달러 가격은 우리가 올해 1분기에 ETF 승인이 됐을 때의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가격으로 그냥 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올렸던 상승분이. 예. 그러니까 ETF에 대한 호재 상승분이 날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 이거는 하반기에 상승 사이클을 좀 이어갈 수 있나? 라는 좀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5만 500달러 정도 뭐 더 떨어져도 5만 500달러 정도 수준에서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달이 이번 달 7월 달에 좀 그런 유의미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10일 날 미국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4만 8천 달러 찍었다가 이더리움만 오르고 비트코인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 가격이 한 1월 2주차가 한 4만 7천 8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까지 밀리면 롤백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 밀릴 것이냐. 사실 저도 참 원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피곤한 그런 장세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송승 저널리스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잠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신 거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드니까 비트코인은 그렇게 봤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봤고 솔라나도 봤는데 그럼 전반적인 나머지 장은 뭐 개별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흐름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트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 마라. 지금도. 왜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참고를 드리는 것처럼 아직 뭐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승장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전의 상승장 때는 상승 과정에서 중간에 비트코인이 재정비 기간이 있을 때 알트코인들이 떨어져도 마이너스 한 40, 5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정말 이제 최소 그래도 이제 과거 몇 년 동안의 저점을 깨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오피트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7, 8년 전에 저점을 깨는 알트코인들도 있어요. 저런.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뭐 그런 이제 7월 19일 날 시작이 되는 그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또 이제 상폐 여부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좀 리스크한 움직임들이 좀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알트코인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전혀 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세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앞서 이더리움 솔라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우리가 지금 막 저점을 잡으려고 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도 진짜 절대 늦지 않아요. 아, 충분하다. 네. 뭐 생각해 보시면은 1분기에 뭐 저도 그랬고 고영민 애널리스트도 그랬었고 저희가 이제 한창 장 좋으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금 이제 공유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일주일 만에 뭐 30% 정말 크게는 50% 이상까지도 가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차피 장이 다시 안정화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다시 또 생겨요. 그리고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그때도 이제 30%, 40% 충분히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집니다. 사실 뭐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제 투심도 투심인데 네.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장에서 떠난다. 이거는 안 돼. 예, 역시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되고 ETF가 되고 블랙락이 샀는데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장이야. 그리고 넘어가시는 네. 분들, 미장으로 가시는 분들, 코스피 코스닥 찾는 분들, 혹은 선물 옵션으로 가서 막 레버리지를 넣어서 네.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을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정말 리스키한 장으로 떠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네. 굉장히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데 일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던 투자를 얼마나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요. 변화의 그런 지점들이 오는 순간이 아마도 이제 크립토 내에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 매크로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선거와 전쟁이건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반등 무세냐 뭐 상승 무세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시간은 2024년의 절반이나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ETF의 시장이었다면 뒤에는 또 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시지 마시고 미장 저도 방송 예전에 할 때 곡소리 나는 장세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다 승리자가 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보십시오. 처음에 정말 두 자릿수에서 네. 사서 정말 십몇 달러에서 사서 정말 모아놓으신 분들이 지금 다 미국에서 비보리 힐즈에서 저택 사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즐겁게 매주 저희와 함께 AM 매니지먼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보와 뉴스와 이제 분석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아발란체 뭐가 좋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방금 알트코인을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토탈로 봤을 때 알트코인 네. 시장은 어떻냐? 네. 지금은 일단은 손대지 말고 기다려봐라. 네. 장세가 회복되고 들어가도 알트는 충분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체인 자체가 어떤 게 좋냐? 이런 거는 이제 뉴스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시황 분석 위주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다 시드 망하는 거죠. 어드벤처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괜히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네. 이게 내 평단도 헷갈리고 네. 이제 뭐가 좋은 코인이었고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도 까먹고 막 그렇게 되고 감을 잃어버린 결과만 되니까 그렇죠. 뭐 자리 오늘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7월 말 되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서 6월에 하락장을 만회하는 보니까 아까 제가 쫙 봤더니 6월에 마이너스 찍었을 때 네. 7월에 플러스 찍는 게 다 두 자리 퍼센티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걸 제가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반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저희가 썸네일에 써놓은 것처럼 끝은 항상 모든 추락에는 존재한다. 네. 요거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가리 용용님께서 그걸 알면 혼자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제가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저는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송승재 애널리스트 혼자 다 아니고 이현지 아나운서와 함께 네. 앞으로는 AM 매니지먼트에서 보내주시는 이 아주 소중한 차트 시황 분석 방송을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뭐 이현지 아나운서가 이제 신입으로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시죠? 네, 아주 성장을 네. 빠르게 하시던데. 뉴스 기계예요. 네, 이제는 시황으로도 좀 진출을 해보고자 네. 저희가 이제 AM 리포트 라이브에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항상 전해주시는 아주 고품격의 그런 차트 자료들 즐겁게 보시고 투자에 항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